안녕하십니까, 너르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일찍 출발해서 왔는데, 이야, 여기 저보다 일찍 온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늘 쉬는 날이라 그런지요, 길가에 차도 세우는 게 엄청납니다. 전 국민이 다 버섯을 찾아다니나 봐요. 저는 여기서 일단은 더 깊숙이 들어가서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 초입이나 이 언어 중간 정도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 여기도 제가 버섯들이 나는 포인트들을 알기 때문에 그 포인트 위주로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야, 이것은 사람이 얼마나 다녔는지요? 반들반들합니다. 다닌 길이 반들반들하고, 곳곳에 이거 보세요. 먹은 지 얼마 안 된, 우유하고 쓰레기들도 버려져 있고,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여기는. 아이고. 저는 여기 포기하고 다른 데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꾀꼬리 버섯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런 녀석은 좀 커요. 이 정도 돼야 그래도 먹을 만한데. 가면서 꾀꼬리도 조금 한번 따볼까요? 아메색 광대버섯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성장은 좋지 못해요. 지금 아메색 광대버섯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절구버섯도 이렇게 하나 보이고요. 아, 이건 역시도 버섯은 안 나왔는데 사람들은 많이 다닌 것 같아요. 여기도 버섯이 없네요. 확실히 이것도 버섯이 못 자랐어요. 아, 지금 깨꼬리 버섯이요, 오이버섯들은 사방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미리 올라온 애들도 있고, 큰거 보세요. 크기가 이렇게 크고요. 아, 여기도 올해 제가 여기 3년 만에 왔어요. 아, 3년 전 8월달에 오고 3년 만에 왔는데, 아, 그새 사람들이 많이 왔고, 예전에 비해서 차가 많아요. 차가 없었는데 차들이 많아. 와, 여기서 오늘 휴일이고 해서 그렇지만은 차가 많아요. 예전에는 차도 없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아이고. 아, 여기는 능이버섯도 나오고 소나무밭에서는 송이버섯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목버섯하고 보라사리버섯이 많이 자라요. 땅에 축축하게 젖었어요. 아마 요번 비에 이른 것 같고, 여기 또 한참 이동해 왔는데 버섯이 없어요. 뭐 버섯들이 올라온 것들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저거 뭐야. 아, 힘들다. 아이고, 이거 보세요. 흰털깍쟁이 버섯들은 올라왔다. 이렇게 재단 녹아 있네요. 보라사리 버섯이 보이는데 두 개가 보여요. 근데 이거 보세요. 상태는 좋은데 성장을 못했어요. 성장을 못하고 다 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다 폈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여기가 상당히 가물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만난 이거 보세요. 사리 버섯은 벌써 다 사각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사고, 이런 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버리면 되고요. 아쉽네요. 이거 보세요. 암회색 광대버섯 알제비가 최소한 이 정도는 커야 돼요. 크기도 그렇고, 이 벌레들 보세요. 제 손에. 지금 버섯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들이 버섯을 먹고 여기다 알을 낳기 위해서 이래요. 대도 두꺼워요. 근데 조심한 거는, 대를 만져봤을 때푹 들어가잖아. 이건 대가 피었다는 거예요. 벌써 알을 많이 놓고 안에 벌레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단한 것만 가져와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습이 가득해요. 습이 가득하고, 숲속에 온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습의 온도도 떨어지고, 아마 조만간 사방에서 여기는 버섯들이 올라올 겁니다. 사방에서 버섯들이 올라올 거고요. 아, 여기
버섯 참 많은 곳이에요. 버섯 많고 참사리가 특히 많고요. 먹버섯도 많고 능이 송이철에는 능이 송이도 꽤 나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미끄럽다. 미끄럽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보랏살을 봤지만 보랏살의 녀석들도 지금 다 성장을 했어요. 보시면은 다 성장을 하고 활짝 폈어요. 근데 이거 곰팡이 쓸고요. 이 녀석들이 자라질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물었으면요 그냥 다 이렇게 썩고 있어요. 얘가 자라지도 못하고 바닥에 올라와서 그대로 있어요. 여기는 능이버섯도 꽤 나오는 곳입니다. 보세요. 요번에도 보라사리 버섯을 봤는데 다 성장을 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 성장을 하고요 성장을 못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보자. 여기 꼬이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다 똑같아요. 지금 버섯이 올라와서 자라지 못하고 그 상태로 있던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 많던 버섯들이 올라오질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에는 여기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또 산을 가다가 보라사리를 봤어요. 이거 보시겠어요? 지금 얼마나 환경이 안 좋았으면요. 습이 없으면 이런 데서 이렇게 나무 밑에 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을까요? 아유 참 이거 정말 자라질 못하고 있어요. 자, 이번 보라사리 버섯은 그래도 조금 크네요. 상태도 좋고 크고 그래도 크다는 거는 아까 계속 봐왔던 보라사리들에 비해서 크다는 거고요. 녀석들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거 보세요. 얘는 그래도 괜찮잖아요. 그쵸? 얘 하나만. 진짜 많은 데예요. 정말 많은 곳인데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지금 올라오질 않아서 그렇지 정말 많은 곳입니다. 이곳이. 아유 이거 보세요. 이번에도 보라사리를 봤는데 다 성장만 하고 자라다 말았어요. 워낙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확 폈어요. 피고 이렇게 말라버렸고 여기는 이렇게 이제 녹아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자라질 못해요. 푸석푸석해요. 이게 완전히 안에는 이렇게 보시면 다 썩고요. 벌레가 먹어가지고. 보라사리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질로 해서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상태 딱 좋아요. 아주 좋은 상태로 이렇게 보라사리 버섯들이 자라고 있고요. 저 위에도 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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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유 이리 가세요. 여기 벌써 한번 따갔네요. 그쵸? 여기 벌써 한번 누가 채취해 가고 그 어린애가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 남았던 녀석들이 이제 올라오는 중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고 멧돼지들이 땅을 다 훑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땅을 다 훑었습니다. 아휴. 이끼들 보세요. 이쁘다. 이끼들 이쁘고요. 지금 한참을 다니는 중이에요. 사람들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의 흔적들을 피해서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곳으로 버섯을 두고 버섯을 보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아이고 이곳에 사람이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왔다 간 지가. 야, 이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정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아직도 생생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다녔으니
한참을 찾아다녀야죠. 다른 데로. 이거 보세요. 쌀이 버섯이 자라다가 여기도 이렇게 성장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대로 성장이 멈췄네요. 아이고. 물이 있는 데까지 왔고요. 일단 여기서 한번 씻고 물 좀 보충시키고 그러고 가야 되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덥다. 아, 뜨거. 여기서 좀 씻고 가야 되겠어요. 작지만 이렇게 돌배들이 떨어져 있어요. 와, 돌배 많이 떨어져 있다, 여기도. 이거 보세요. 돌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야, 돌배 좋다. 이거 써요, 근데. 이거 봐요. 이거 써. 한번 먹어볼까? 아, 돌배향. 조금만 게 왜 이렇게 좋을까? 에? 와, 이게 어떤 게 돌배나무야? 아유, 아우, 쉬면서 맛있어. 아이고, 쉬면서 맛있어요. 아이고, 쉬어. 아, 향 조금 맛있는데 쉬다. 아우, 쉬어. 아우, 맛있어요. 근데 쉬어서 못 먹겠어요. 아, 맛있다. 이 녀석이 돌배네요. 여기 돌배네. 지금 한참을 이동을 해와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아, 여기서 또 얼마를 가다 보면요. 아, 보라사리들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제가 보라사리 그곳에서도 많이 하고요. 문제는 누군가 갔든지 아니면은 날씨 환경 때문에 못 자랐으면 어쩔 수 없고요. 그것을 찾아가 봐야 되고, 이렇게 벌써 여기 지나면요, 사방에서 뭐 쌀이 버섯이고 뭐 다양한 버섯들이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 아래 암에서 광대버섯 하나가 보이네요. 지금 사람들이 다닌 곳을 피해서 깊이 깊이 들어왔고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은 능이버섯과 청이버섯 그리고 보라사리가 많이 자라는 곳입니다. 힘들게 힘들게 왔고요. 아, 여기도 사람들이 안 다녔으면 좋겠는데, 아, 아까 오다가 누군가 나무가지를 밟은 걸 봤어요. 짐승이 밟은 게 아니라 사람이 밟은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봐야죠. 만약에 사람이 없었으면, 보라사리가 좀 많고, 근데 또 모르죠. 날씨 때문에 못 올라왔으면 얼마 못 보는 거고요. 아, 예. 이거 보세요. 아이고. 꾀꼬리 버섯 보세요. 이야, 좋다. 이거 좀 오늘 보이는 대로 따갈 겁니다. 보이는 대로 따가가지고 오늘 요리해 먹을 거예요. 저 위에도 쫙 있네요. 하하. 아, 이거 보라사리가 자라는 곳에 왔고요. 이거 보세요. 아, 말급 버섯들 자라고 있어요. 안 보인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 여기가 상당히 많이 자라나는데, 아예 없어요. 조금만 더 봐야 되겠어요. 아, 여기는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린 보라사리 버섯들이요, 여기는 이제 올라오네요. 확실히 여기는 나오는 곳이고 이제 올라오네요. 이거 보세요. 이제들 올라오는 보라사리 버섯들입니다. 아, 이쁘다, 그쵸?
여기가 쌀이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어려요? 이제 올라오는 거네. 더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아, 이번에도 보라쌀이 어린 유생들을 봤습니다. 아, 여기는 이제 올라와요. 확실한 거는 아, 보라쌀이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직 멀었어요. 이거 봐서는 멀었고. 이거 보세요. 먼저 올라왔던 거는 성장을 잘 못하고 활짝 폈습니다. 활짝 폈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말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이 녀석은 다 썩어버린 겁니다. 지금 썩어버려가지고 이 안에 보세요. 속까지. 심각합니다. 이제 한 20일경 되면은 그때 본격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저쪽에 보라쌀이가 보이는 것 같았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한번 봐볼게요. 아 맞다. 아이고 봤습니다. 저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짝 보여가지고 보라쌀인가 아닌가 했는데 보라쌀이가 맞네요. 녀석들도 최대한 지금 이거 보실래요? 네, 숲이 많은 곳을 찾아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아유, 진작에 올라왔던 애들이에요. 성장을 못하고 이렇게 있네. 아, 참 힘들게 자란다 애들, 그렇죠? 이거 보세요. 지금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들 암회색 광대버섯 아제비들도 올라오고. 아, 이제 여기서 버섯들이 올라올 겁니다. 보라쌀이들도 올라올 거고요. 아, 이곳에 먹버섯들도 올라오고 하는데 아마 조만간 올라갈 것 같아요. 환경은 정말 좋아요, 여기. 다양한 버섯도 많이 나오고요. 어휴, 여기 분홍쌀이 버섯은 이렇게 컸어요. 커가지고 녹이나가 돼가지고서 썩고 있네요. 아유, 아, 여기가 쌀이도 나오고요. 그리고 먹버섯도 나오고 하는 곳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또 이거 보세요. 두 개의 보라쌀이가 있고 딴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먼저 나왔던 거고 조금은 더 기다려야 보라쌀이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이 보라쌀이가 이제 이렇게들 여기는 올라와요. 여기는 올라오고 아, 많이도 안 올라오고 조금씩 보이네요. 뜨문뜨문 보이는 게 아직은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일 정도는 돼야 돼요. 아무리 봐도. 아, 보라쌀이 보세요. 아, 제법. 아이고. 이것도 미리 올라왔던 애들이고요. 이거 보세요. 다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썩잖아요. 아, 이거 봐요. 여기도 이렇게 썩어버리고 애들이. 에이, 한번 볼까요? 이거 봐요. 썩잖아요. 먼저 자라났던 애들이. 아유, 이거 보세요. 아깝다. 그렇죠?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어떤가 봐볼까? 아이고, 보자. 제법 괜찮네요. 그래도 실한 녀석이네. 그렇죠? 얘네가 진 다음에 올라온 애들이 정말 큰 애들이죠. 야, 이거 봐요. 여기도 지금 보라쌀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거 보세요. 바위 밑에서 나무 밑에서 습이 있는 데면 숨어서 이렇게 힘들게 자라고 있네요. 아휴 참 워낙에 가물었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습니다. 아 만약에 애들이 정상적이었으면 줄로 다 나는 애들인데 그러질 못하잖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아유 이렇게 보라쌀이 버섯들이요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진작에 올라왔던 애들이고, 아,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조금 늦게 올라온 아이인데, 지금 올라오는 애들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점심을 안 가져갔지 뭐예요. 점심은 집에 두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굶었네요. 물로만 오늘 버텼어요. 어떻게 밥을 두고 왔는지, 점심을 그냥 두고 왔는지, 이제 지치네요. 거의 다 왔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했네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